유난히 길게 느껴졌던 장마는 끝났지만 내일도 곳곳으로 소나기 구름이 지나겠습니다. 작은 우산은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는데요. 예상 강수량은 5에서 60mm, 많은 곳은 80mm 이상입니다. 갑자기 시간당 3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수도 있는 만큼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한편 폭염특보는 확대 강화됐습니다. 내일도 내륙의 낮 기온은 34도 선 안팎까지 오르는 등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니까요. 수분 섭취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. 내일도 폭염 속에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고요.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. 밤사이에는 열대야 기준을 웃돌겠고요.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습니다. 낮 최고 창원은 33도, 거제는 32도, 밀양과 창녕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부산도 낮 최고 31도, 양산은 35도, 김해는 33도 등으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.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면서 높게 일겠습니다. 당분간 한낮은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계속되겠고요. 소나기도 자주 지나겠습니다. 한편 6호 태풍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. 앞으로 태풍 정보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. 내셨습니다.